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제가 7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26절까지 배가 드디가 열흗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디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열흗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극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어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면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드라는 섬 아래로 지나갈 간신히 그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량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울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라 열흗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매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뿐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그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인생에 찾아오는 유라굴라 강풍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000년의 구속의 역사가 지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6000년 동안에 수없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으로 인한 바로 대홍수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 시대 최고의 빛의 대사 한 명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 오랜 노아 할아버지라고 칭하는 그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서 그 강력했던 네피림의 공격을 이길 수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빛의 대사, 빛의 전달자 노아라고 하는 소중한 그 시대에 남은 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그 시대에 그루터기였고 순례자였고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한 분이 바로 뭐냐, 노아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바로 방주 운동을 했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랜 역사를 흘려서 그분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이 그분을 불렀는가? 그 당대에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가 그 시대에 빛을 비추는 바로 라이트하우스를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바로 메시아의 언약의 빛을 비추어가는 중요한 것을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가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메시아 언약을 전달했던 방주가 바로 언약이요. 그 방주가 뭐냐? 바로 횃불인 것이며 하늘로부터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바로 빛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대한 방주를 빛의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도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의식주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노아는 빛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오니까 방주는 완성되어졌고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없는 절대적 시간표 앞에서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은 전멸하는 그 시대 남은 자가 빛의 가족들 8명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수천 년이 여러분 흘렀습니다.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그 거대한 홍수는 아니지만은 작은 홍수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노아 홍수 같은 홍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보다 적은 홍수는 끝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절대 노아의 대홍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가 하는 배 안에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가 276명의 사람을 싣고 지금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지금 그레대항을 향해서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는 녀석이죠. 여기에 지금 백부장과 함께 바울도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항하는 알렉산드리아호에 찾아온 위기에 대한 예언을 이 속에 있는 전도자 빛의 사자 바울이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 백부장의 말을 듣지 지금 수갑차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배를 타니까 하늘에서 메시지를 줬겠죠. 이 배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큰 손해와 손실, 큰 위험 앞에,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동일합니다. 지구 전체의 배가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지구 전체의 배가 237 나라를 태우고 24,000 종족을 태운 80억을 태운 이 지구호가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깊은 공허와 깊은 흑암과 깊은 혼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의 전도자들은, 빛의 선교사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거룩한 피와 거룩한 불과 말씀의 빛으로 무장시켜 주는지를.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에 대한 부르심, 나에 대한 소명, 나에 대한 천명과 사명을 마음에 늘 두고, 오늘도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저를 오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북한산에 갔습니다. 말은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곧 지구의 전체에 대한 위기, 그리고 나라에 대한 위기,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 세계교회에 대한 위기,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위기, 또 개인에게 가져오면 개인에 대한 많은 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주고, 개인에게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2000년 이후에 오늘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많은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대 앞에 서 있어야 하며, 민족 앞에 서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역사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대를 끌어가는 리더이자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언약과 성령의 불의 언약과 말씀의 언약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신저로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식을 여러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시대에 있는 시적 사명을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과 역사의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을 뭐냐, 세워갈 수 있고, 그들을 리드해서 갈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에 찾아온 이 유라굴라 강풍 같은 엄청난 강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강풍은 꼭 바람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진도 강풍인 것이고 전쟁도 여러분 강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치병도 여러분 강풍인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도 여러분 강풍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이기는 자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low and slow, step by step,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에게 온 위기를 누가 해결하는 자? 주님께서 부름받은 사도행전 9장에 부름받았던 빛의 사도로, 빛의 대사로 부름받았던 한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후가 바로 빛의 대사, 빛의 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에 찾아온 위기는 마지막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빛의 메신저이자 빛의 전달자. 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알렉산더의 호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을 강력하게 선포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간신히 그 이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사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분명히 항해에 대한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곳의 빛의 사도인 빛의 전도자 바울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겠죠. 근데 그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선포한 말씀 예언이 지금 땅에 떨어졌잖아요.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선포되는 이 빛의 메시지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앞에 분명히 한국과 전 세계 열방이 뭐냐? 지금 위태한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끼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위기가 왔을 때, 거대한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절망과 절대적 위기 앞에 놓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주님은 그 위기를 다시 전환시키는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 홍해가 얼마나 거대한 강풍이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그가 세운 빛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를 풀어가십니다. 그 같은 지팡이 위에 하늘 보좌에서 내린 강력한 빛이 임함으로 그 홍해를 가볍게 빛의 지팡이로 그냥 갈랐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 시대의 위기, 그 당대의 그 거대한 위기 앞에 이 전도자 바울이 빛의 사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완전히 전복시킬 만큼의 강력한 강풍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본 것이죠. 우리가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거대하고 지구상에 가장 안전하고 멋있는 배라고 했던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순항하던 배위에 찾아온 그 거대한 강풍 앞에 타이타닉호는 침몰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강풍이 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풍을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위태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백부장은 중요한 지도자죠. 그리고 선장과 선조는 그 배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근무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들 앞에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먹히겠습니까? 먹히지 않겠죠. 이 시대가 그러한 여러분 시대입니다. 빛의 전도자가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를 시대에 찾아온 이 거대한 위기 앞에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던지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이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북한산을 쫙 이렇게 기도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분은 솔밭공원 근처에 사시는 분이야. 이 북한산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게 길을 묻더라고. 그래서, 아, 주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죠. 90세 차장, 착한 90세 나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산에 오르신 그분 한영훈 여러분 그가 직접 입을 열어 저에게 복음을 달라고 하신 얼마나 타이밍이 절묘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스라엘 그 모임을 가지 않고 북한산으로 그 시간에 오르게 하신 주님의 타이밍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주시로 착천된 자는 믿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준비한 그 영혼을 그 시간에 그곳에 보내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한 명. 9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강풍이 불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받고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시던지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죠. 지나가다 길을 물었는데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영혼이 그렇게 우리 곁을 지나간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더니 그래서 이 불편함을 편해서 불편함을 이기 넘어서기 위해서 편리한 선택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편리한 방법을 편의주의를 선택했고 또 여론의 원하는 다수주의를 선택했던 거죠 사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삶 여정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선택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편성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빛의 메신저들이, 빛의 사도들이, 빛의 전달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의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복음을, 편리한 편리주의 복음을 선택한다. 근데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참 진리를 선택하고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참 빛의 전도자이자 참 빛의 이번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그래서 이 그레데 해변을 끼고 가고 있는데 순항이라 생각했던 거죠. 저 여러분 인생의 이전을 갈 때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순항이구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것이다.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보다 큰 집에 좋은 차에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근데 어느 날 인생은 하늘 보좌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0억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 보좌에서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구속사의 경륜이요. 모든 80억 영혼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에게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과 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얼마 안 되어 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인생에 불어온 이 강풍이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보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 여정 100년 가운데 어떤 사람은 10살의 강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세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에 어떤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강풍이 잠잠할 때, 작은 바람이 올 때는, 작은 비가 내릴 때는 우리가 우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태풍이 오면 우산도 소용없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도 뽑히고 차도 날아가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그를 잡아 끌고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려 감고 서르디스에 끌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거대한 풍랑 앞에 돌아온 것은 인생은 큰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 인생 끝났구나. 276명은 다 죽는구나. 이 강풍 앞에 천멸하는 거야. 바로 이것이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왔던 그 심판과 오늘 276명에게 주는 이 강풍은 바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2000년 이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지구촌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는 더 강력한 강풍이 불 것입니다. 지진의 강풍이 불 것이며 전쟁의 강풍이 불 것이며 기근의 강풍이 불 것이며 여러분 수많은 생명을 한순간에 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대한 강풍이 여러분 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배에 있는 음도 소금이 없고 금도 소금이 없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물건들이 전부 이제 소용이 없어. 최고의 와인도 포도주도 그 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지금 이 절대적 위기 앞에서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저희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쥐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소중한 것들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풍랑으로 심해 쓰다가 이튿날 성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다 이제 버려버렸습니다. 왜? 목숨은 구해야 되니까. 금도 목숨 앞에, 은도 목숨 앞에, 그 배에 있는 어떠한 소중한 것도 목숨보다는 소중하지 않은 거거든. 살찌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다.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는 소중한 물건들이 그 배에 가득 찼을 텐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풍랑이 변함 계속 시간이 가면 불구하고 풍랑에 지금 잦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익은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망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대적 위기 앞에, 절대적 절망 앞에 이 절대적 부러지는 영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가 오지 않습니까? 276명의 생명이 이제 완전히 이 바다 속에서 이제 인생을 끝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별기들은 그 풍랑 앞에 11일 동안 계속 굶주립니다. 여러분 그 강풍이 11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멘탈은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여러분 아무런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전도자가 빛의 전도자가 선포한 예언을 다시 이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뜨면 좋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전도자의 예언의 선포를 귀 기울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 가볍게 읽으면 안 돼. 그래야 지금 유라굴라 강풍처럼 거대한 태풍을 맞이할 거대한 영혼들에게 깊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위기 앞에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러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어? 이제 시간표를 정확하게 누가 갖고 있나요? 백부장도 아니오, 선장도 아니오, 선주도 아니고 누가 있나니까 이 빛의 전도자, 빛의 사도에게 이 배에 모든 것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이라. 어? 배만 잃어버린다는 거야. 어? 생명은 괜찮다는 거야. 지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천군이 와서 바울이 뭐 됐겠어요? 그 배 밑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배를 지켜달라고 기뻐했겠죠. 그의 생명은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영의 노래를 부르는 그 전도자에게 그 배의 오늘과 미래가 달렸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에게, 모세 시대에게, 모세에게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주님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다. 그랬습니다. 밤에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빛의 전도자, 빛의 사도가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276명의 생명을 누구에게요? 바로 이 전도자인 빛의 사도인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거대한 강풍이 불어오는 이 시대, 237 나라 24,000 종족에게 불어올 거대한 드라굴라 같은 강풍 앞에 이 대한민국 코가 가는 길의 미래에 대한, 열방이 가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강력한 그런 유라굴라 강풍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전도자 바울이 24시 기도운동 속에, 25시 기도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75명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전도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전도자 때문에 그 배의 모든 것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는 전도자에겐 강풍도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빛의 전도자가, 빛의 선교사가, 빛의 대사가 가는 그 현장에 부는 바람은 여러분에게 축복과 응답과 해답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너스를 주는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바로 초월자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라굴라 강풍 앞에, 위기 앞에, 불치병 앞에,
절대적인 위기 앞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기업이 도산할 그런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자가 거기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는 그곳에 있는 생명은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보좌의 능력이자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며 바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거대한 강풍이 불었을 때 그 잠잠게 하셨던 그 능력 보좌에서 빛으로 임하시사 오늘도 이 그레데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광풍을 통치하신 바로 천과 지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그리고 바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어떤 광풍도 잠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7 나라 24,000 종족 앞에 일어나고 있는 80억의 영혼 앞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광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저 전쟁의 거대한 강풍도 가자 지구에 일어나는 거대한 강풍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두들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엔 가족이 있는 그 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간절히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거대한 강풍 앞에 11일 동안 굶주림에서 찾아온 그들에게는 지금 저 이스라엘과 가자에 불고 있는 그 거대한 전쟁의 강풍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그리고 굶주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 이스라엘 땅 가자 지구 현장에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하는 그곳에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이 시대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전도자에게 빛을 선포하는 메신저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가야만 여러분 안전합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빛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빛의 선교자로 빛의 전달자로 빛의 선교사로 이 시대에 주신 시역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선택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더욱더 이 빛의 말씀에 집중하고 일심하고 전심하고 집중해서 저 여러분이 먼저 튼튼한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후를 책임을 진 빛의 사도 우리 바울 선배님처럼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열두 제자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서 slow and slow, step by step 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북한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려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넘고 민족을 넘어 열방을 넘어 이 6천년의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노아 시대에 임했던 그 거대한 위기가 이제는 여러분 지진과 전쟁으로 굶주림으로 또 전염병으로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 앞에 이제는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영역에 강력한 빛이 임하도록 주님은 일을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에서 이 빛의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지역에서 역사하는 거대한 공중건세 자본자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로 여러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여러분 오늘 이 배 타고 있는 거대한 빛의 사도의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 가운데 이 바울 사도처럼 바울 대사처럼 동일하게 우리 인생도 그 여정을 따라가는 남은 자의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이기는 자의 여정을 가는 또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날이며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며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그러한 역사적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열방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시대 앞에 서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에오스 이 풍랑 거대한 강풍 앞에 흔들리고 있는 이 지구호를 살리는 그러한 빛의 전달자로 빛의 선교사로 여러분 하늘로부터 준비해야 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의 불로 말씀 속에 비춰진 그 빛으로 무장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그러한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